촬영하고 왔습니다. 무슨 촬영이에요? 개화 늑대시간 촬영. 다음 주 첫 방송을 앞두고 있는 MBC 새 수목 드라마 개화 늑대의 시간. 대규모 로케로 화제를 모으고 있는 태국 현지 촬영 현장을 연예 스테이션에서 지금부터 만나보겠습니다. 자, 이곳은 개화 늑대의 시간 촬영을 앞두고 있는 태국의 한 클럽인데요. 많은 사람들로 이미 클럽은 북적북적한 모습입니다. 이런 클럽에서 섹시 댄스가 빠질 수가 없겠죠. 현지 댄서들의 능숙한 춤솜씨가 눈길을 사로잡는데요. 아, 요염한 자태로 허리를 돌리는 댄스의 뒷자태 또한 예술입니다. 이날 촬영을 위해 모인 남자 엑스트라들은요, 이 섹시 댄스에 반해가지고 그냥 눈을 못 뗐다고 합니다. 촬영 스텝인 오디오 감독도 그만 반해버려서 이렇게 예, 좋아하고 있군요. 자, 이 와중에 혼자 맥주를 마시며 누군가를 찾고 있는 듯한 정경호 씨. 경호 씨랑 시연이를 찾으려고 클럽에 왔습니다. 지효 씨 매니저분 개인적으로 어떻게 생각하세요? 여자 댄서들의 내세적인 섹시 댄스 그칠 줄 모르고 촬영은 계속되었는데요. 아, 드라마가 참 재밌을 것 같아요. 자, 한편 이곳에서는 이준규 씨의 액션씬 촬영이 기다리고 있습니다. 본격적인 촬영 전 감독의 지시하에 미리 동선을 맞춰보죠. 자, 이번 드라마 속에서 유독 액션씬이 많은 탓에 이준규 씨 촬영 전부터 이렇게 철저한 사전 연습을 감행했다고 합니다. 오늘 클럽에서 토니라는 친구 마오의 접선을 위해서 마오와의 접선을 위해서 토니라는 자를 만나기 위해서 여기 온 거예요. 아주 무서운 자를 겁도 없이 만나러 왔죠. 자, 드디어 촬영 시작이 됐습니다. 아, 대단한 액션을 선보이고 있는데요. 여자보다 더 예쁜 우리 이준기 씨의 이런 또 멋진 카리스마가 있었어요. 자, 드라마 속에서 애틋한 로맨스를 형성해야 하는 이준기, 남상미 씨, 이번에는 해변에서 승마 데이트 씬 촬영이 이어졌는데요. 말을 처음 타는 거래요, 남상미 씨가. 아니요, 타봤어요. 진짜 말은 처음이고요. 진짜 말은 처음이래요. 갑자기 해변가를 향해 달려가기 시작한 남상미 씨. 이준기 씨 역시 그냥 남상미 씨 뒤를 따라가는데요. 태국 해변에서 펼쳐지는 이들의 낭만적인 데이트 장면. 아, 정말 한편의 그림 같네요. 하지만 태국 촬영 현장 우리한테는 시원해 보이지만요. 사우나를 방불케 하는 습기와 열기 때문에 배우들 모두 피부가 빨갛게 익는 등 고생도 이만저만이 아니었다고 합니다. 아, 아주 참 재밌게 시원하게 잘 노네요. 시원하세요? 예, 시원합니다. 뭐, 뭐 한 거야, 이거? 냄새가. 수중 3차 17년쯤 되고. 아, 허리야. 아, 허리야. 아이고, 허리야. 자, 이번엔 카메라를 보면서 거울 삼아서 헤어스타일을 지금 손질하고 있어요. 자, 이렇게 또 손질을 하다가 예쁜 포즈도 또 이렇게 살짝 지어 보이고요. 자, 이내 본인도 쑥스러운 거 봐요. 자, 지켜보고 있던 남상미 씨 역시 그냥 아유, 웃음을 참지 못하고 있죠. 해변가에서 먹는 연인들의 달콤한 식사는 과연 어떠한 맛일까요? 먼저 이준기 씨를 위해 친절히 한 입 넣어주는 남상미 씨. 남상미 씨가 주는 것이라면 무엇이든 다 꿀맛일 것 같아요. 맛있으세요? 네. 아우, 뭐 환상적입니다. 방방. 뭐 조금 맛있긴 했지만 맛있네요. 넘어가려고. 어쩔 줄 몰라. 혹시 음식 맛있으세요? 오라버니가 주차해서 맛있어요. 우리 이렇게 카메라 앞에서 같이 살짝해? 자, 이번엔 두 배우에게 유창한 태국어 실력을 발휘해야 하는 촬영이 시작됐습니다. 두 사람 모두 태국 관광청에서 태국어 특별 훈련까지 받았다고 하는데요. 좀 볼까요? 다정히 이제 어깨동무를 하고 어디를 가나 했더니 배드신 촬영을 하러 갑니다. 아, 이번 드라마에서 농도 짙은 로맨스를 엿볼 수 있다고 하는데, 아, 좋겠어요.
같은 나이 또래로 촬영장에서 가장 친한 친구 사이이자 라이벌이라는 정경호 이준기 씨죠. 쉬는 시간 막간을 이용해 코디와 함께 게임을 하는 이준기 씨. 게임에서 지니까 인정사정 볼 것 없이 제대로 그냥 벌칙을 아유 주고만해요. 자 다시 게임이 시작했는데 자 이번에 이준기 씨가 이겼어요. 어 예. 아주 재밌게. 자 이날 이준기 씨는 복색 칼라를 가리며 코디를 붙잡고 기약 없이 끝없는 게임을 이어갔다고 하는데요. 야 코디 처음에 한번 세게 때리고 나더니 계속 그냥 맞고 또 맞고 또 맞고 또 맞고. 예. 아 우리도 이거 한번 해봐야 되겠어요. 재밌네요. 박진감 넘치는 청춘들의 운명적인 로맨스가 찾아옵니다. 이준기 남생미 정경호 주연의 개와 늑대의 시간 다음 주 수요일 만나볼 수가 있습니다. 네, 저희 드라마 정말 열심히 찍고 있고 마지막까지 좋은 작품으로 나올 수 있도록 열심히 하겠습니다. 기대 많이 해주십시오. 여러분들 가슴에 아련하게 나눌 수 있는 드라마 만들도록 하겠습니다. 네, 7월 18일 날 첫 방송입니다. 많은 사랑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많이 사랑해주세요. 네.